유니 채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치약 활용법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베란다에 페인트 떨어졌거든요. 베란다 페인트 메꿈을 해보겠습니다. 치약으로 그 페인트 떨어진 부분을 메꾸고 손으로 살짝 문질러 주세요. 치약으로 메꾸니 훨씬 보기가 좋네요. 마르면은 깨끗하게 벽으로 보입니다. 또 다른 것도 메꿉니다. 치약이 약간 굳으면은 카드로 살짝 밀으셔도 돼요. 페인트가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. 치약이 굳으니까 별로 표시가 나지 않죠? 어디를 떼었는지 잘 모르시겠죠? 깨끗하게 잘 떼어졌어요. 두 번째는 세면대 수전 그 요청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부드러운 수세미에 치약을 묻혀서 살살 문질러 주세요. 앞뒤 고루고루 닦아주세요. 수세미가 닿지 않는 부분은 칫솔로 살살 이렇게 닦아서 문질러주세요. 파워처럼 반짝반짝하죠? 그리고 청소 후 마른 타월로 물기를 제거하세요. 얼마나 이대로면 얼마나 좋겠어요. 반짝반짝하네요. 세 번째는 욕실 벽 물때 청소입니다. 벽 물때가 보이죠? 아주 물때가 심각합니다. 청소를 자주 해도 심각해요. 그 치약을 벽에 이렇게 살짝 대고 짜주시고 손으로 쓱쓱 문질러 주세요. 물을 뿌리면서 손으로 문질러서 이렇게 헹궈 주시면 됩니다. 변기한 세정인데요. 그 네 번째 변기한 세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 치약 쓴 치약 그 빈 통에도 그 안에나 치약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 안에 치약이 많이 있으니까 그 뒷부분만 잘라서 네, 잘라서 그 치약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좀 약간 이렇게 치약통을 벌려주고요. 스타킹 안에 넣어주세요. 붙어서 치약이 잘 안 나와서 제가 가위로 지금 네, 그 지금 치약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. 못 쓰는 스타킹에 넣으면은 너무 좋아요.
치약 담은 이 스타킹을 변기 물통에 넣어줄 거예요. 이 스타킹을 그 물통에다 넣어주는데요. 뜨지 않게끔 뒤에 뒤쪽을 넣고 그 물탱크 뚜껑으로 나중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. 한쪽에. 근데 치약을 넣으면은 향기가 나요. 치약 향기도 좋고 또 세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뜨지 않도록 그 줄 요 사이로 이렇게 놓으시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스타킹이 여기 걸치게끔 이렇게 놓고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요거는 지금 세정제를 넣은 거예요. 요 옆에 있는 것도 변기 세정제입니다. 치약물이 이렇게 해서 부옇게 올라오네요. 뿌연 물이 보이죠? 변기 세정제와 그 치약, 예, 치약 물이에요.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. 네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